으뜸이 계속 이 팔을 이렇게 끼어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길래 저 자세가 좋나? 그래서 네. 내가 왜 참후격투를 고르지 않았을까? 우승자에 대한 정보를 좀 말해줄 수 있나요? 아니, 안 돼. 아, 근데 저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네, 반가워요. 예전 넷입니다. 최근에는 뭐하고 지내셨어요? 피지컬 100이 이제 공개가 되고 난 뒤에 네. 너무 관심이 해외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DM이 어떻게 오나요? 내 마음속에 웃음 건너야 라는 DM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난 네가 최고야. 그냥 이렇게 임팩트가 어쨌든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은 하지만 네. 지는 거를 네. 싫어하기도 하고 또 승부욕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인정은 되지만 네. 아, 그때 이렇게 할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현장에서는 진 건 진 거니까 되게 쿨하게 인정하고 뒤에서 아따 이긴 사람들이랑 겸상하면 안 된다고 밥 먹는데 이만큼 떨어져서 먹고 약간 그렇게 뒤끝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또 기운을 또 패배자의 기운을 주면 안 되니까 우리 또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리스펙하는데 대장 기운이 안 되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그런 거죠. 그럼 지금부터 피지컬 100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우. 근데 진짜 열과 각을 되게 잘 맞춰놓지 않았어요? 100% 군 출신이다. 와열 맞춰놓은 거 보고 내가 대화가 금치 못했네. 이제 제작진분들이랑 인터뷰할 때 몸 상태가 이래가지고 그냥 100%면 쏟아내고 싶은데 지금 상태에서 나가서 뭔가 좋은 결과가 있지 못하면 내가 너무 납득이 어려울 것 같다.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좀 고민, 아직 지금도 출연이 고민된다고 얘기했었어요. UDT 예비역 하사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나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어? 그럼 뭘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냥 뭐 유튜버나 아~ 그냥 아니면 뭐 키커스 뭐 이렇게 대표나 응. 이렇게 좀 뭐 나가고 싶었는데 뭐 UDT라는 대표한 느낌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면 가면 그래도 뭐 하나는 해야지. 맞아요.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응. 떨어지면 이게 어~ 그만큼 우사가 없으니까 응. 갑자기 혼자 막 딥스하고 있고 막 운동 잘한 척 많이 했는데 가가지고 막 바보처럼 떨어지고 이러면 유튜브 접어야지. UDT도 떼고 그래야 될까 봐 어떻게 되나 고민을 했지만 그 넷플릭스잖아요. 아, 아 대기실 썰 풀어줄게. 100명을 4개의 대기실로 나눴어요. 제가 들어간 방에 가장 안쪽에 정면으로 H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어?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앉은 상태에서 그때부터 무한 대기가 시작됩니다. 맞아 맞아. 그냥 계속 터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날 하루 만에 거의 한 1년 정도 알고 지낸 오빠 동생 사이가 됐고 어떤 사람이 올 줄 몰랐는데 그게 좀 반가웠죠? 엄청 반가웠어요. 아, 으뜸이 그래. 어, 으뜸님 오시죠. 저희 이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웃긴 게 그 참 같은 대기실 쓴다고 그 대기실 사람들끼리는 뭔가 편처럼 돼가지고 같이 너무 오래 있으니까 오빠 경기하자? 우리 팀이야. 우리 팀 응원하게 되고 오빠! 근데 막 우리 팀 우리 대기실끼리 같이 결어 그럼 이제 약간 난감한 거야.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약간 내적 갈등. 어땠어요? 이때 처음 봤죠? 전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내 것만 딱 봤을 때는 나쁘지 않네였는데 이제 좀 돌아보다 보니까 뭐 이제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 어, 100kg 막 뭐 어깨 이만하고 가빠 이만하고 어, 이런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나? 근데 갔는데 130kg 있어. 맞아. 이 사람 또 뭐지? 저도 딱 봤을 때 내가 몸이 이렇게 안 좋나? 수준이었어. 토르소를 딸 때 2시간 동안 서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 호흡하고 이러면서 복근이 진짜 엄청 두껍게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복근이 잘 나오지도 않아. 옷 갈아입는다. 네. 옷 갈아입을 때 약간 다 몸 자랑하듯이 막 벗고 벗고 다들 잘 벗더라고. 근데 이 유니폼 색깔 봤을 때 처음에 어땠어요? 사고다 했죠. 대형 사고다. 네, 사고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입고 나서 수구수구 우성우성우성 막 했어요. 이 색이 뭐냐고. 벌써부터 몸을 푸시고 준비된 자세 시작부터. 몇 등 정도 할 것 같았어요? 50명 중에. 근데 난 1등 할 생각이 1도 없었어. 응. 본 게임이 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힘은 아껴야 된다 생각했는데 본 미션은 다음날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는 일단 상위권만 유지하자. 응. 상위권만 하자고 생각했었고 그랬는데 뭐 엉망됐지. 바가 떨어졌어. 바가 내가 팔을 뻗었는데 여기에 있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한번 점프를 해서 올라가야지만 매달릴 수 있었어. 근데 이게 철봉이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서 오빠가 풀업을 한번 하잖아? 덜컹. 오빠가 다리를 움직여 덜컹 이게 전체 진동이 같이 움직여서 아 오빠 제발 그만 움직이지 혼자 속으로 계속 나는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자꾸 내 몸이 흔들리는 거야. 으뜸이는 자세를 유지를 계속 하고 있었고 저는 계속 봤어요 이렇게 계속 봤는데 으뜸이가 계속 이 팔을 이렇게 끼어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길래 저 자세가 좋나? 이렇게 해서 내가 했어. 내가 했단 말이야. 아니 명령이 따라 했어. 어, 했어. 겁나 반했어. 팔 막 다 끼어가지고 팔 다 끼가지고 와 팔 뽑힌 거 같아. 이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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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의 안바 당하는 느낌으로 잡히니까 와 이거 아니다 알파.
아 그리고 여기서 저 계속 혼자 머리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때 내가 이 상태에서 떨어지면 팔이 잘리는 상상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오빠 떨어지고 나는 떨어질 준비를 했어 속으로. 안전하고 예쁘게 떨어지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는 으아 이게 약간 상상이 안 됐어요. 이 매달려 있을 때 상당히 땀이 많이 났거든요. 맞아 손도 미끄러웠다. 이게 미끄러웠어요 엄청. 그래도 뭐 이런 경험 많으니까 팔 좀 풀고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씨 하고 떨어졌는데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 물 따뜻했냐고. 추웠지. 겁나 추웠잖아. 그래서 오빠 떨어지고 나 떨어졌을 때 오빠가 아름이 옆에 있었는데 둘이 안고 있으라고 했어. 근데 그때도 추웠어. 거의 약간 목욕탕에 찬물 들어간 느낌?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저는 다들 이제 그 피지컬 팩 나온다고 뭘 만들고 왔잖아요. 뭘 만들고 오니까 다 체지방이 없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들어간 사람들이 다 떨고 있어. 다 떨고 있어. 이렇게 맞아, 웃겨가지고. 맞아, 맞아, 계속 이랬거든. 진짜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아 다들 체지방 없이 와 있으니까 춥겠지 그래. 사실 떨어지고 위에 딱 봤는데 으뜸이가 있어가지고 아씨. 으뜸이를 못 이겼네. 아 으뜸이 또 한마디 하겠네 이러는데. 그 첫 번째 일제 1A 경기장이 장애물이 많은 그런 경기장에서 엄청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100% 조금 날랜 애들, 민첩성이 좋은 친구들이 유리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참호도 엄청 큰 줄 알았어요. 여기서도 뛰어댕길 수 있겠다. 그렇지만 여기는 붙을 것 몸싸움. 같고 몸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일단 그런 모두가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체격이 작은 친구들이 무거운 분들을 선택했던 이유도 엄청 큰 줄 알고 맞아. 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엄청난 반전이었어. 우리 모두가 경기장에 딱 입성했을 때 경기장이 왜 이렇게 작지?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작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오빠도 전체 몇 번째 서 있었죠? 내가 25번째. 이렇게 위에 단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 멀리 앉아있는 사람들,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누굴 지목하면 될까라는 걸 계속 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첫 번째 1등 하신 분이 갑자기 그 다음 줄에 있는 사람을 뽑아버리니까 모든 게 붕괴된 거야. 원래 첫 번째 있는 사람들은 다 내려가는 걸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룰을 파괴해버리니까 갑자기 설계관 오빠가 내려와서 맞아. 근데 오빠 엄청 당황했죠? 처음에 그 짱제랑 이제 나랑 앞에 왔는데 짱제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짱제는 또 체중이 있잖아. 비슷하거든? 아~ 짱제랑 체중이 비슷해. 그래가지고 있는데 아마 나를 선택했던 이유는 내가 다소 가벼우니까 선택했던 것 같았어. 어떻게 했다는 생각을 하신 건 있으세요? 네 하고 있었죠. 누구 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 좀 덩치 크신 분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진짜? 네. 참호에 가더라도 좀 싸울 만한 사람들 싸우고 싶었어요. 원장님은 혹시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나는 내려갔을 때 한 바퀴를 그 50명 다 돌았거든? 근데 다 큰 거야 나보다. 그래서 아 무서워. 막 60kg, 70kg, 80kg 되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지? 라는 약간 그런 순간적으로 체급 대 체급으로 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걱정 안 했어요. 워낙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사실 그때 왜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냐면 웬만한 여성분들은 이길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기 직전에는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문이 열리다 죄송합니다. 네, 버금이들 죄송합니다. 저 때는 그냥 전투력이 상승 중이었어요. 계속. 근데 약간 집중력이 이렇게 게이지가 상승되는 게 보였어. 네, 쫙쫙쫙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 이게 웃긴 게 그 원래 대기할 때 기관이 형이 이거 많이 해봤냐 물어보더라고. 아 참고를? 그래서 아 형님 저 안 해봤다 이런 거라니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뭐지 형? 이랬는데 형 뭐 배운 거 있으세요? 하니까 없대. 아 없구나 했는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앉아서 막 있으니까 나도 이제 희찬이, 희동이 레슬링하고 씨름 선수들이 되게 싫었거든. 걔들한테 잡는 거 막 이런 거 좀 배우고 있었거든요. 배웠는데 이제 형이 그런 걸 들으니까 기관이 형이 유도 2단이라 하더라고요. 그니까. 유도를 오래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아 이 형 배웠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네 가 됐죠.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살벌했어요. 모래 진짜 모래 얼마나 들어갔죠? 모래가 며칠 동안 나왔죠? 진짜 다음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계속 나왔어요. 모래가 눈에서 아침에 눈곱이 생기잖아요. 그 모래와 함께 눈곱을 떼는 아침을 계속 맞이했습니다. 뭐 엉덩이를 싸고 힘을 들어야 돼. 아 맞아 그랬었지. 근데 그게 들리세요? 들려요. 들려. 들리는데 나한테 하는 말인지 맞아 좀 헷갈려. 네, 기관이한테 하는 말인지 도움은 되는데 반대로 이 사람도 데뷔를 하잖아요 제 얘기를 들으면. 근데 오빠 이때 오빠한테 골반 낮추라고 했거든요 엉덩이. 근데 오빠가 골반을 더 낮추면서 못 일어나게 했어. 이때 겁나 멋있었어요. 오빠가 체중을 더 낮추니까 진짜 밑에서 못 올라오더라고. 그때 진짜 힘 진짜 많이 줬다. 상체 못 움직이려고.
그 상체 거의. 근데 이때 뭐 저 채널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쪼르고 싶었어요. 먹을? 뭐 아니 초크 어쨌든 아, 잡히니까 그때 이쪽 좀만 더 들어가면 되니까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죠.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와 연장전 갈 줄 몰랐죠? 갈 줄은 몰랐는데 갈 줄 몰랐는데 중간에 업적 뒤치랑 많이 할 때 아 가자 연장전 생각했어. 아 진짜? 가자 생각했어. 원래 탈출할까 했는데 내가 그 마지막에 그냥 눌리고 탈출 엄청 안 했던 이유도 그냥 가자 힘을 좀 빼자 빼고 일단 가자 생각했어. 나도 마찬가지 힘도 많이 뺐으니까. 맞아 맞아. 오빠 이때 약간 빡쳐서 나간 걸로 뒤에 아우라가 빡쳐가지고 짠재가 내를 알거든. 말을 순화해 준 건데 그치, 그치. 지훈이 건축 이런 상태다라는 걸 얘기한 거지. 연장전을 하면 옆 경기장은 끝나니까 완전 그냥 나머지 98명의 사람들이 다 올라온 거거든. 아, 이때 공을 넘겼어야 되는데 넘기고 가서 안을 냈는데 안 넘겨졌어. 나의 실수가 이때다. 내가 딱 처음 딱 실수했다고 생각했던 게 이때였다. 아니 이렇게 형을 그냥 넘겼어야 되는데 그냥 던져놓고 가려고 했던 저 때가 실수라고 생각했고. 아니 기관이 형이 힘이 좋더라고 엄청. 힘이 엄청 좋으셔가지고 난 몰랐는데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또 넘긴단 말이야? 네. 그러면 계속 내 옷을 잡고 있어. 아~ 이렇게 그럼 오빠 바지 벗겨지. 아니 보면 아니 내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원래 이렇게 택다운을 하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넘어갔잖아요. 처음에도 마찬가지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상체를 밀면 넘어가죠. 근데 계속 안 넘어가 상체가. 나는 이게 또 뭐지? 이래가지고 탈출하는데 내가 또 다리 잡고 또 넘겼는데 또 넘기는데 또 안 돼 상체가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갈까? 방송으로 한 거야? 그때 그냥 내가 힘이 뭔지 부족한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힘 빠졌나? 너무 짜증났는데 방송 보니까 형이 계속 바지를 계속 잡고. 내가 웃긴 거 알려 줄까? 오빠 지금 바지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거든? 바지가 지금 등 가운데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니, 이래서 안 근데 넘어갔구나. 이게 약간 유도해서 그런가? 그치, 이 옷을 이렇게 기술 잡고 거야. 하니까 형이 기술을 쓴 거지 계속. 나는 이때 바지 벗어지면 어떨까 그 생각했을 것 같아. 난 바지 잡힌 줄도 몰랐어. 바지가 등까지 올라있다고. 아! 10초 남았어. 아, 나 이때 진짜 와. 이때 오른손을 못 잡더라. 못 잡더라고. 아. 오른손을 잡았어야 됐는데 봐, 이제 형이 두 손을 감싸서 내가 보면 산소 이렇게 빠져있거든. 이렇게만 잡고 있어. 이렇게. 이 손을 꼈어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갔는데 이제 형이 안고 있는 상태였지 사실. 이때 너무 짜증났어. 도로소를 내가 깨야 되는 게 처음 이루리 밝혀졌잖아. 사실 이런 순간을 상상하진 않았거든요. 그니까. 그래서 이제 제 경기가 나오는데 내가 오빠 저 방송을 그래도 아니까 뭐라도 해야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이게 방송이 나오고 나서 두 개의 후회를 했어. 내가 왜 참호격투를 고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경기장의 A도 내가 힘도 스피드도 운동신경이 다 내가 이 사람보다는 자신이 있었는데 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그런 후회를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 다음 미션도 사실 모르는 뿐더러 이때는 1대1 데스매치였던 50명이 집에 간다고 하니까 맞아. 일단 여기에 이기는 데 다 집중이었어. 맞아. 그래서 본인이 이제 최선책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림 만들고 이런 것들 사실 생각할 수가 없었죠. 맞아 맞아. 일단 이겨야 되니까 저처럼 50명 떨어져 가면 이게 무슨 우사야. 지금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나보고 바보라는데. 그래서 내가 나 자기 댓글에 계속 댓글에 A씨님 이제 몸으로 하는 컨텐츠를 못 하시겠네요. 걔 댓글 고정해놨어. 실제로 이 데스매치를 하고 오빠 진짜 전신이 다 긁히고 난리가 났었어. 막 피 막 다 서고. 근데 나는 약간 3분 뛰었잖아. 난 3분 동안 가만히 있진 않았어. 뛰었는데 나 혼자 뽀송뽀송한 거야. 그냥 마실 갔다 왔어요. 땀이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이때 진짜 마실 갔다 왔어요. 마실 갔다가 심박수가 한 100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와서 안정감 있게. 근데 진짜 으뜸이는 참호가 써도 그림 좋게 이겼을 텐데. 그러니까 오빠 아 참호 갈걸 막 이러면서 참호가 쓰면 그림 좋게 진흙탕을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좀 심리적으로 좀 날 압박했던 것 같아. 나는 이게 3화가 팀전인 거 알고 아 우리 지윤이 오빠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오빠가 지금 이 오빠도 아쉬웠죠? 저도 그랬어요. 이거 미션 보면서 아 판 바로 짤 수 있겠는데 했었어요. 그니까 저는 생각했던 게 계속 미션이 생각지 못한 것들이 나오니까 골고루 포진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날랜 사람, 근지구리 좋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냥 진짜 힘을 폭발시킬 수 있는 사람, 덩치 큰 사람, 그다음 밸런스가 좋은 사람,
이렇게 포진하는 게 엄청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나머지 임팩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 맞아, 맞아.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 아쉬웠죠.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혼자 딱 떨어졌을 때 와 내가 여기서 또 밑에 이 체급에서 내가 진짜 심리적으로 난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도 넘치는 사람인데 위축이 되더라고. 위축되지. 여기서 내가 짜증나고 뭐 쪽팔리고 기분이 안 좋고 이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중요하지 않지. 정신 차려. 중요하지 내가 않지. 지금 어디를 가야지 가장 그 다음에 플랜 B로 잘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이때 갔으면 팀장 됐을라나 모르겠다. 오빠는 됐을 거야. 오빠 무조건. 조금 걱정했던 건 서로를 비방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올까봐 너무 경쟁이 미치거나 네 미쳐가지고 막 비방하고 막 일부러 까내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기 전에는 서로를 막 리스펙을 많이 하고 근데 경기를 임할 때는 미친 듯이 부딪히고 맞아. 또 끝나서 또 끝나서는 또 리스펙하고 되게 좋은 추억이 생겼어요. 졌지만 졌잤어. 난 졌잘잘 진짜 싫어하거든. 진짜요? 진 거면 진 거지. 계속 그랬다니까. 인터뷰 끝나고 하잖아. 아. 그때 갔을 때도 아 애쉬님 뭐 이제 인터뷰를 할 건데 소감이 어떠세요? 하길래 그게 아. 소감 하고 싶지 않거든. 어. 아 뭐 패배자가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인터뷰 안 해도 됩니다. 이랬거든요. 아 그래도 좀 보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다 인터뷰 한 게 뭐 졌네 뭐 잘렸네 뭐, 이상한 말 해가지고 뭐 그런 것만 나와가지고 그냥 내 인생에 갑자기 친구처럼 언니, 오빠, 동생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되게 그 사람을 얻은 것만으로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응.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일찍 떨어졌잖아요. 응. 오래 간 사람들은 그 약간 좀 끈끈함이 있어요. 저는 약간 일찍 떨어졌잖아요. 약간 그 시사회 갔는데 애들 약간 애들이 약간 무시하는 듯한 죽는다. 어? 죽는다. 인생 혼자 사는 편이고 누구한테 의지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애초 오빠 많이 챙겨주세요, 여러분. 우승자에 대한 아니? 안 돼. 아 근데 방송으로 보세요. 아 근데 저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분들 중은 아닐 수 있다. 아... 일단 1, 2화는 꼭 봐주시고요. 일단 3화는 건너뛰시고 다시 4화부터 보셔가지고 으뜸이 아 3화만 안 보면 돼요? 아 3화는 안 보셔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3화는 안 보시면 되고 다시 4화부터 다시 으뜸이 응원 많이 해주시면서 네, 봐주시면 좋겠다. 또 출연하신 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서 네, 피지컬백 많은 사랑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션 파서블 채널은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우리 H 오빠가 츤데레지만 더더더 좋아하실 거예요. 예, 많이 좋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